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제목을 1950년대 웨스트 코스트 재즈와 이스트 코스트 재즈가 만났을 때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1940년대 뭐 찰리 파커, 셀로니어스 몽크, 디지 길레스피, 케니 클락 이런 뮤지션, 젊은 뮤지션들이 재즈의 모양새를 바꿨잖아요. 비밥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밥 혁명 이후로 몇 년이 흘러가면서 1950년대가 접어들었을 때 미국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LA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 즉 웨스트 코스트와 뉴욕을 중심으로 한 이스트 코스트에서 약간 서로 다른 경향의 재즈가 연주들을 되고 있었다. 물론 동부에서는 이런 재즈만 하고 서부에서는 이런 재즈만 한 건 아니지만 경향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웨스트 코스트 재즈는 흔히 이제 우리가 쿨 재즈라고 하는 백인들 위주로 해서 뭐랄까 더 선율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러니까 즉흥 연주를 하긴 하지만 보다 작곡과 편곡에 그 중점을 둔 그러한 편안한 재즈가 있었다면, 동부 이스트 재즈, 뉴욕을 중심으로 한 이스트 코스트에서는 비밥을 계승을 하면서 보다 이제 조금 더 흑인적이고 저쪽 서쪽에서 너무 말랑말랑해지니까 우린 더 흑인 느낌으로 가야 돼 하면서 흑인들의 전통이 있는 R&B나 가스펠 같은 흑인적인 요소, 그 대중적인 그 비밥이 좀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재즈가 이제 동부에 있었고, 이렇게 이제 서로 경향이 이렇게 있으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이, 서로 투어도 다니고 서로 만나서 어떤 교류가 있었는데, 그런 교류가 있었던 앨범들 몇 곡을 제가 한번 골라서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은, 그러니까 이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의 그 뮤지션들이 이렇게 섞여서 낸 앨범인데, 결과물이 하나는 조금 더 이스트 코스트적으로 나오고 하나는 조금 더 웨스트 코스트적으로 나와갖고 이 두 개를 한번 붙여봤는데, 첫 번째 앨범은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의 그랜드 인카운터 부제가 2 degrees east, 3 degrees west, 1956년 앨범인데, 곡은 Love Me or Leave Me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제목이 그랜드 인카운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웅장하고 거대한 만남. 그래서 부제를 살펴보면 2 degrees east, 3 degrees west인데, 동쪽으로 2도, 서쪽으로 3도. 그러니까 이게 뭘 가리키냐면은 동쪽 뮤지션 2명, 서쪽 뮤지션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함께 연주를 했다 하는 거를 이제 앨범의 부제로 달아놓은 건데, 동부에서는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와 베이시스트 펄시 히스, 이 두 분 다 모던 재즈 쿼텟의 멤버죠. 존 루이스가 결성한. 그렇죠. 존 루이스와 밀트 잭슨이 리더가 돼서 결성한 모던 재즈 쿼텟. 서부에서는 빌 퍼킨스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 그리고 짐 홀은 뭐 서부 동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나누자면은 짐 홀 기타리스트, 그리고 치코 해밀턴 드러머. 이렇게 다섯 분이 모여서 56년도 2월에 LA에서 녹음을 했는데, 모던 재즈 쿼텟이 동부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이들의 성향이 동부의 일반 하드밥과는 조금 다른 보다 약간 클래식 위주의 어떤 그런 편곡이나 그런 멜로디나 그런 정서의 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부 뮤지션들이랑 아무런 부딪힘 없이 잘 스며드는 앨범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고른 곡이 Love Me or Leave Me인데, 저는 이 곡을 전에 한번 소개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라고 꼭 들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곡이 시작하고 존 루이스가 피아노로 가다가 한 1분대에 왔을 때 빌 퍼킨스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색소폰이 싹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클럽에서 그 음악을 튼 적이 있었는데 이걸 첫 곡으로,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마 가장 최애곡인데, 이 동부와 서부의 뮤지션들이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이거는 굉장히 쿨 재즈적인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어느 재즈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쿨 재즈의 궁극인 앨범이다.
그렇죠. 들어보면 그런데 근데 이제 서부에서 웨스트 코스트에서 나오던 그런 말랑말랑한 재즈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지적이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질적인 두 경향이 만나서 뭔가 조금 새로운 느낌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지적이면서도 굉장히 서정적이고 멜로디가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재즈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고른 앨범은 소니 롤린스의 Way Out West라는 앨범인데요. 한 해 후인 57년도 앨범이고 제가 고른 곡은 There is no greater love라는 곡인데요. 57년 3월 녹음인데 LA 소재의 컨템포러리 레이블에서 나온 앨범인데 소니 롤린스는 동부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57년도 3월 즈음에 드러머 맥스 로우치 밴드에 소속돼서 소니 롤린스가 서부 투어를 왔는데 그 투어 왔을 때 개인 작업으로 컨템포러리 레코드랑 계약을 해서 이 앨범을 냈대요. 그 당시에 좀 계약으로 자유스러운 상태였다고 하는데 소니 롤린스가 고른 뮤지션들이 드러머 셸리맨,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터줏대감인 드러머 셸리맨 그리고 베이시스트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레이 브라운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녹음을 하게 되는데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트리오로 연주를 하는데 소니 롤린스 하면은 이 당시 27인데 뭐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랐고 이 한 해 전 앨범이 색소폰 콜로서스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냥 뭐 이거지 뭐 그게 최고 앨범이라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도 50년대 최고 앨범 두 장을 꼽으라면은 그 두 앨범을 꼽을 것 같은데 소니 롤린스 특유의 그 굉장히 호방하고 자신감 넘치는 색소폰, 동부를 호령하고 있던 그 색소폰이 서부로 옮겨와서 셸리맨과 레이 브라운을 만나서 이 두 멤버를 본인이 직접 골랐다고 하는데 평소 존경하는 뮤지션들이었다고 해서 이 셋이서 동부 경향이랑 서부 경향이랑 만나서 조금은 다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소니 롤린스 연주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 그 소니 롤린스가 조금 더 위트 있게 들린다고 할까? 또 편안한데 피아노가 없이 베이스와 드럼 리듬 위에서 혼자 마음껏 펼치는데 느낌이 뭔가 되게 위트 있고 뭔가 하여튼간 그 느낌이 좋은데 역시 첫 앨범 존 루이스 앨범과는 비교되는데 그 이유는 이 테너 색소폰의 그 호방한 그 톤 때문에 약간 동부 느낌으로 그래서 두 경향이 섞이는데 개성이 약간씩 다른 그 두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웨스트 코스트와 이스트 코스트가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걸 좀 비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앨범 자켓도 있잖아요. 예, 앨범 자켓도 여타의 소니 롤린스 앨범과는 완전히 다른 무슨 황야의 무법자야. 네. 선인장 옆에서 예. 앨범 자켓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밌습니다. 예. 녹음 자체도 새벽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하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피곤했을 수 있는데 각 멤버들이 특히 셸리맨이 아주 즐거운 녹음이었다고 후일담을 남겼다고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웨스트 코스트와 이스트 코스트의 만남은 아주 유명한 앨범이죠. 알토 색소포니스트 아트 페퍼의 아트 페퍼 미츠 더 리듬 섹션이라는 이게 정말 유명한 앨범이에요. 예, 예. 소니 롤린스 웨이 아웃 웨스트와 같은 컨템포러리에서 나온 앨범인데 이 앨범의 컨셉은 아트 페퍼라는 웨스트 코스트 최고의 알토 색소포니스트와 동부의 그 당시 최고의 밴드였던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리듬 섹션을 붙여보자. 제가 오늘 정한 주제와 가장 잘 맞는 앨범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트 페퍼가 57년 3월, 그러니까 1월 이 녹음을 할 때 아침에 스튜디오에 오면서도 뭘 녹음하는지를 몰랐다는 거고 마약, 약물 중독으로 아주 몸이 피폐한 상태였고 몇 달 동안 연주를 갖다가 안 했다고 예, 그러잖아요. 한 6개월 동안 알토 색소폰을 색소폰 자체를 연주한 적이 없고 누구랑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누구랑 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악기 상태까지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피스가 말라붙어가지고 뭐 테이프로 감고 했다는 등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앨범 자체가 아트 페퍼라는 뮤지션을 대표하는 앨범이 됐다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트 페퍼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신력으로 여기를 임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간 결과물은 최고의 앨범이 나왔다는 거고요. 제가 고른 곡이 스트레이트 라이프라는 곡인데요. 아트페퍼 작곡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콘트라팩트라고 하는데 유명한 스탠다드의 코드 진행을 따라서 하면서 코드는 이용을 하지만 멜로디는 바꿔서 작곡해내는 찰리 파커가 많이 했던 그런 방식의 콘트라팩트에 준한 곡이라고 하는데 스탠다드 After You've Gone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코드 진행을 따라하면서 멜로디를 새롭게 만들어서 연주를 한 곡인데 이 곡은 엄청난 속주를 펼쳐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온 이제 아트페퍼 너야 하는 식의 어떤 그 세 명 이 동부에서 온 마일스 데이비스의 리듬 섹션을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피아노의 레드 갈란드 베이스의 폴 챔버스 드럼의 필리 조 존스 그리고 지금 상태 안 좋은 아트페퍼 아침에 만나갖고 리허설 같은 걸 많이 못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녹음을 시작했는데 이 스트레이트 라이프쯤에 왔을 때는 완벽하게 몸이 풀렸나 봐요. 아트페퍼가 완전히 날아다니고 동부에서 온 이 세 명의 리듬 섹션들의 연주도 너무 훌륭하게 잘 맞아서 저는 그 처음 재즈를 들을 때 재즈 이렇게 속주나 이런 걸 할 때는 이 곡이 그냥 대표곡으로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곡이랄까? 그 올뮤직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앨범들의 재즈 앨범들의 리뷰를 남기는데 어 다이아몬드 오브 레코디드 재즈 히스토리 저도 그 들은 적이 있어요. 녹음된 재즈 역사의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뭐 많은 평론가들이 최고의 앨범이라고 치는 게 역시 웨스트 코스트와 재즈 그러니까 이스트 코스트의 어떤 섞임에서 나왔다는 게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고른 앨범은 챗 베이커의 앨범인데요. 그러니까 챗 베이커 좋아하면 아마 이 앨범을 제일 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챗 베이커 앨범 중에 59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최실한 앨범이고 그중에 티스 오톰이라는 곡을 이 가을 아트페퍼나 여타의 앨범들이 동부 뮤지션이 서부에 와서 녹음을 한 거라면 5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갖고 서부에서 챗 베이커라는 뮤지션이 스타 뮤지션이 되고 트럼펫은 물론이고 보컬까지 해서 그 유명한 챗 베이커 싱스 앨범을 비롯하여 마치 아이돌 같은 스타가 돼 있던 챗 베이커가 약물 중독이 시작됐고 점점 안 좋아지는데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동부로 진출을 했고 59년도에 리버사이드사에서 이 앨범을 내게 되는데 보컬을 버렸어요. 이 앨범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그 보컬을 버리고 연주자로서만 그리고 함께하는 뮤지션들이 그 당시 동부에서 어마무시 엄청난 하드바퍼들 일단 피아노가 빌 에반스죠. 빌 에반스 그 당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엄청난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을 녹음하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빌 에반스 역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아트페퍼와도 함께했던 폴 챔버스 베이스 필리 조 존스 드럼 기타 캐니버렐 예, 그 이 곡에서는 제가 고른 곡에서는 캐니버렐은 연주를 하지 않는 걸로. 예, 예. 그리고 뭐 플루트를 부는 허비맨, 허비맨도 있고. 그리고 이 곡에서 함께 연주를 하는 바리톤 색소폰의 페퍼 아담스. 뭐 이런 뮤지션들과 함께 앨범을 내는데 1958년 12월 그리고 59년 1월에 녹음을 해서 59년에 나온 앨범인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가 되게 지적으로 들리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성적이고 뭔가 여릿한 감성의 그런 보컬과 트럼펫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앨범에서는 확실히 같이 함께하는 뮤지션들이 바뀌고 나니까는 전체적으로 음악의 분위기가 바뀌고 트럼펫 연주도 이때 마약으로 굉장히 안 좋을 때라고는 하나 역시 정신 바짝 차리고 녹음을 했는지 굉장히 좀 챗 베이커와 지적이다 하는 건 왠지 어울리지 않는데 그 악동과 그런 어떤 여태의 챗 베이커와는 완전히 다른데 그 챗 베이커의 트럼펫 뒤에 나오는 페퍼 아담스의 바리톤 색소폰이 또 아주 일품이죠. 되게 걸걸한 바리톤 색소폰을 되게 부드럽게 챗 베이커의 트럼펫 톤과 아주 연결되게 페퍼 아담스가 아주 잘 해결해줘서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 곡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는 서부와 동부의 경향이 뭐 음악이라는 게 완전히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싹 스며들 때 뭔가 진짜 조금은 느낌이 다른 새로운 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로써 네 개의 앨범 웨스트 코스트 재즈와 이스트 코스트 재즈가 만났을 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